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들 함께 해볼 텐데요. 간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물가를 잡지 못한다라는 파월의 발언 때문이었을까 우리 투자시장 간밤 분위기가 좋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스탠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시장을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또 다른 전문가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선은 전문가님들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얼굴이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요. 제가 잠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토미님 인사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네, 간밤에 FOMC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 만큼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하모닉 패턴의 대가이자 트레이딩뷰 한국 서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하모닉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모닉님 한번 인사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딩뷰 하무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앵커님과 멋진 토미님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떨리신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무대 체질이신가 봅니다. 딱 나오셔서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앞으로 오늘의 코인이 기대가 되는 전문가님인 것 같은데 오늘 실시간 채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하모린 교수님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또 이런 말씀도 남겨주고 계세요. 그만큼 정말 인기가 많고 또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전문가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시간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간밤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거시적인 문제점들에 관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토미님이 준비하신 내용들 한번 들어보면서 금리 인상,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토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먼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앵커님, 저희 연준이 저희 네.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목요일 아침에 꼭 이런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아, 그렇죠. 토미님이 나오실 때만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미니, 또... 토미야, 너가 한번 분석해봐 이러면서 일부러 항상 이 목요일 새벽에 좀 발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밤을 새면서 또 이 네. 자료를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오늘 아침이죠. 파월 의장이 약 8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먼저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양의 채권을 축소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축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까지 경제 성장 트렌드에 비해 이제 현재 성장률을 현재 더 많이 낮추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또 지난 잭슨홀 연설 때도 그렇고 파월이 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또 경제학자들은 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시그널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버 마켓, 노동 시장이 또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혹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 노동시장과 경제시장의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데 이 명확한 증거가 도대체 뭘지는 앞으로 알아봐야겠죠. 아무튼 이런 증거가 언젠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매파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추후에 어느 정도 이런 사인이 나오면 이제 피봇 금리 인상을 멈춘다든지 인하를 한다든지 할 것이다 라는 암시를 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7월에는 좀 좋게 나왔지만 8월에 바로 또 높게 나와가지고 와리가리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치국을 마시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일일비하지 않는 스탠스를 갖는 게 중요하다. 고로 이 월 단위로 CPI라든지 물가 상승을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이 분기 단위로 앞으로는 조금 이런 걸 파악을 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는 또 연준이 의도한 파라고 하는데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픽아웃을 하고 한층 가격이 꺾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지금 당장에 고금리로 인한 고통보다 미래에 더 큰 고통과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 있다고 한들 발표 전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료를 같이 볼 텐데 보시면 지금 금리가 지금 두 번의 금리가 나왔어요. 인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11월 3일 그리고 11월 15일 이렇게 남았는데 어제 이렇게 큰 자연 스텝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올랐죠. 자, 제가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 이틀 전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빨간색이 현재 지금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이 제가 최근에 많이 가지고 왔던 이 월물, 채권의 월물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이제 페드워치가 이런 50bp, 75bp 투표율이라든지 배팅률을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국채 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위부터 10년물, 5년물, 2년물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있기 전날, 전전날에 국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더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또 암시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에게 질문 주시더라고요. 금리가 오르면은 국채가 떨어진다고 배웠는데 이게 왜 같이 오르나요? 이렇게 그러게요. 하는데 네. 국채 여기서 말하는 국채는요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금리가 오르면은 그렇죠. 국채의 가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채 일드 그러니까 번드 일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이후에 75bp를 인상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목표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는 여기예요.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또 이번에 제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상 폭만이 볼 게 아니라 이 점도표 Not Projection Plus이라고 하거든요. 연준의 위원들이 2022년, 2023년, 24년 말에 그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지 그 목표치를 다 같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위원들이 이 그 목표치로 인상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6월, 참고로 이 목표, 이게 다 플러스 3개월에 한 번씩 투표를 합니다. 어제 또 새로 투표를 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다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플라치라는 이제 시각화된 툴로 보자면은 원래는 자, 이게 전에 있었던 다플라치였어요. 이 빨간색은요, 이 지금 시장,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을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금리고요. 이 다른 점들은 그 연준들이 투표한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이 위에 있고 연준이 투표를 한 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준이 더 올렸죠.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확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연준이 이제 올해 2022년 말까지 3.0에서 3.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오늘 어제 이걸 올렸어요. 이제 4.25에서 4.5%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3일 그리고 12월 15일 날 이렇게 두 차례 FOMC가 남았는데 아마도 11월 3일에는 75bp, 그 다음 12월 15일에는 50bp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FOMC 회의를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에 관한 요약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직 노동시장에 관한 호전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발언들이 또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 역시도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암시해 볼 수 있었고 중요한 원자재 피크아웃도 우리가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한 경고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러한 매파적인 스탠스 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스탠스가 깨진다라고 해도 연준에서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그러한 티를 내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를 내려놓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올해 남은 FOMC 회의입니다. 11월 3일과 12월 15일 날 이제 남겨져 있는데 토미님이 예상하시기에는 11월 달은 75bp 그리고 12월 달은 50bp를 좀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석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장에 있었던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에 관해서 하모리님은 또 어떠한 분석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지고 있는 만큼 오늘 또 좋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주택 시장 지수가
예상차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주택시장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주택시장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차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웨덴의 기준금리는 원래 0.75%였는데요. 한 번에 1%의 인상을 하여서 1.75%로 한 번에 단행하였습니다. 어제 드디어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 발표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3.25%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앞서 토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에게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이렇게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 초에 이제 파월 의장께서 4%의 기준 금리 인상 정도를 예측하였는데요. 지금 갈수록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이후로 11월 달에 0.75, 12월 달에 0.5% 이렇게 올리게 되면 총 기준 금리가 4.5%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각에서는 4.5가 아닌 5%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 재무부 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 의원은요. 올 연준이 4.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5%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블룸버그의 경제 수석학자인 안나 웡 또한 연준이 5%의 인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들 함께 해주셨는데 하모리님도 토미님과 마찬가지로 11월 달은 75BP 그리고 12월 달은 50BP를 좀 예상을 하고 계신데 하지만 또 이제 블룸버그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연준이 4.5% 이상의 5%라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또 제가 두 분과 소통을 한번 해보자면 이러한 하모리님의 의견에 관해서 토미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말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다플랏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기서도 몇몇 의원들은 좀 높게 네.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앞으로 이 CPI라든지 이런 물가 관련 지수를 그렇죠. 항상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지표 발표를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모리님이 또 추가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이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준비를 없으신 건가요? 아 자료가 더 남았길래 저는 제가 더 다 뭐 이번 네. 얘기를 해버려서 아 그러군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당황하시는 모습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방송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또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의 코인을 또 진행하는 게 저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인데 하모리님은 오늘 첫 방송 어떠세요? 딱 나와보셨니까 예, 막상 여기 와서 또 두 분을 뵈니까 굉장히 새롭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자신의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또 용기를 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또 그런 의지도 다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출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금리 인상 FOMC 회의에 관한 두 전문가님들의 분석은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토미님께서 또 차트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 분석들 같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토미님? 일단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큰 그림에서 전 저점을 깰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네,
네, 좀 더 네, 주봉 이런 좀 긴 그림에서의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네. 해당 차트는요, 비트스탬프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가지고 왔던 이 추세선, 이 빨간색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를 지금 하방 이탈을 할랑말랑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데 꼭 그렇게 큰 걱정만 할 필요가 또 없는 게, 이 보시면 이 채널, 이 추세선의 평행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추세선의 각도를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주요 고점들이란지 저점들을 이렇게 좀 프로젝션을 해봤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에 있던 이런 추세선들, 위에 있는 추세선들도 보시면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이 추세선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받고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을 받는 이런 엘서플립이 자주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이 오렌지 색깔로 표시해 놓은 이 추세선들은요, 추후에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또 어느 정도 이런 엘서플립이라든지 지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제가 볼륨을 갖고 왔습니다. 거래량. 거래량 보시면 이 거래량도 일종의 추세선이 존재를 해요. 보시면 여기 하락 추세선 이렇게 그려지죠. 이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사이클이 끝나고도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걸 암시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또 새로운 이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나중에 상방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횡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의미가 있는 또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방 돌파가 나올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변곡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되는 변곡이 되는 그런 또 타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만 보고 저기 근거를 하자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럼 여기 보시면 밑에 오렌지 색깔 추세선 보이시죠?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여기가 약 16,000불에서 17,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간들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방 이탈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로그 차트 추세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약 16,000불에서 17,000불이 적당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은 19,000달러 선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좀 단기적인 차트가 크게 또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장기적인 추세에서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16,000불에서 17,000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구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힘을 내주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차트 분석에 관해서 더 들어볼 이야기 있을까요? 네, 선생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같이 볼게요. 네. 크게 봐야 할 또 추세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낸스 차트 일봉이고요. 여기 떨어지고 있는 빨간색 추세선을 주목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고점으로 이루어진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추세선, 그리고 이 파란색 추세선은 조금 더 단기적인 추세선이죠. 여기도 하나, 둘, 세 번. 세 번의 고점을 유발시킨 그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퍼즈님도 지난번에 이 추세선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줄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는 스탠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방 이탈이 나온다. 여기 보시면 전 저점인 여기 17,600불. 하방 이탈에 나온다. 그러면 고려해볼 수 있는 좀 이런 잠재적인 지지구간 제가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1차로는 17,100불에서 17,300불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는 16,100불. 그래서 그리고 16,100불에서 16,400불.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저도 정말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온다면 여기 또 괜찮은 자리일 것 같아요. 13,900불에서 14,200불 이렇게 세 구간 보고 있으니 조금 더 이건 좀 큰 그림에서 참고해볼 만한 지지 구간이니까 앞으로 대응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트코인 분석을 함께 해주셨고요. 17,600불이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지지 구간들을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하무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현재 좀 좋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미님의 분석들에 관해서 또 혹은 개인적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인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토미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거시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 투자 시장을 보다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토미님과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울트라 스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소프트 랜딩을 왜 고려를 안 하냐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울트라 스텝을 꺼내 든다면은 이거는 정말 대놓고 경기를 침체시킬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도 사람인데 그쵸, 미움을 네. 받기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경기도 만족시키고 인플레이션 잡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 스텝은 제 생애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차트 분석도 토미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알트코인 차트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하모리님께 기회를 드리려고 네. 네. 하모리님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또 이렇게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에이다를 준비해 왔는데요. 에이다의 바실 시대가 열렸습니다. 카르다노의 창립자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7일 날 바실 하드포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오늘입니다. 22일 날 발효될 예정이고요. 27일 날이 되면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에이다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이다 차트는 과거에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로 크게 하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드포크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인데요. 그 호재로 인해 상승을 하였다가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에이다 차트는 하모닉 패턴상으로는 크게 알트벳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트벳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D포인트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것인데요. 0.886XA 되돌림부터 1.13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에이다 차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BC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최대한 만족을 해야 되는 최대 범위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미 충족을 하였기 때문에 패턴이 이미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가격의 변동상에서는 특별히 반전의 반응이 없지만 저희가 그 30개의 캔들 막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한 20봉 조금 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놓고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지금 패턴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맨 아래쪽 오른쪽 하단 부분이 트라이앵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곧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방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단기 차트로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끝부분 쪽에서 샤크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샤크 패턴을 만약에 만들고 O형 패턴까지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아직도 수렴 안에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한쪽으로는 방향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이럴 때는 잠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에이다코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샤크 패턴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후에 좀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잠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내용들, 거시적인 문제 그리고 간밤 있었던 FOMC 회의부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분석까지 두 분의 전문가님이 이 시간을 꽉꽉 채워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셋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만 버티시면 또 주말이 옵니다. 네. 다들 이 어려운 힘든 장 힘내시고 또 상승장이 언젠간 또 찾아올 테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잘 대응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모리님도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두 분과 함께 하였는데요.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힘차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코인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전문가님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